오늘장 주력 종목 함께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의 주력 종목인데요.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력 종목은 영원무역, 더 네이처홀딩스, FNF,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기업들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더 네이처홀딩스인데요. 뭐 더 네이처홀딩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이제 브랜드의 이제 라이센스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지금 판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브랜드 자체가 뭐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현재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특히 뭐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작년 4분기를 지나면서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한 200여 개 점 정도 이제 200개 이상의 이제 출점을 한 오프라인 매장을 출점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점단 매출액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까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브랜드가 더 네이처홀딩스의 탄탄한 기초 체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탄탄한 기초 체력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뭐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중소형 브랜드 그 이제 아래 따라오는 브랜드로서 유아동복인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NFL과 같은 브랜드 또한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올해까지 그 중국 진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한 해 동안 중국 진출을 통해서 다음 영역을 좀 확대를 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지금 한 200개 정도의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출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인지도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매장이 늘어남으로써 늘어날 수 있는 매출 상승은 조금 자제가 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올 한 해 동안 사업 영역을 넓혀가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기반으로 한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에 스몰 럭셔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몰 럭셔리라는 것이 굉장히 고가의 비싼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느 정도 소규모의 그리고 가격이 적당한 그 고가의 제품을 사는 것을 스몰 럭셔리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은 그 스몰 럭셔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포인트를 주는 니치 향수라고 하는데요. 니치 향수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독보적인 이제 리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아는 뭐 딥틱스라든지 아니면 바이레도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MZ세대를 겨냥하고 향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비디비치를 필두로 하는 이제 코스메틱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다소 약해진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당연히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코스메틱 부분도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기존의 강점이었던 코스메틱 부분이 회복되면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니치 향수 분야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좋은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